최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첫 소식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의 검찰 수사 상황, 또 법정에서의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조간신문들 그리고 조금 전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에서도 자세하게 나갔습니다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북한 방문 문제를 위해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런 내용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2019년경에 이제 네.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북한 수로부터 500만 달러를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네. 그런데 그 금액이 좀 많아서 조율을 해서 300만 달러로 조율 끝에 300만 달러를 지급을 했는데 그 명목이 이재명 그 당시 이제 경기도에서 갔을 때 뭐 퍼레이드도 해야 되고 차량도 필요하고 경비가 필요하니 그 비용을 지급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을 했다. 나머지 500만 달러인가요? 그 돈은 또 뭐 스마트팜 뭐 사업을 위한 송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북한에 이제 스마트팜 개선 비용을 이제 지급을 했다라는 네. 취지인데 한마디로 대북 사업권을 받기 위해서 대북 관련된 사업에 많은 금원을 지급했다라는 것인데요. 액수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단순한 민간 기업인이 이렇게 대북에 그냥 송금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네. 문제는 공직자를 위해서 비용을 대납을 했다라는 것은 뇌물수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가 심각하게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남북교류협력법을 보시면 네. 승인 없이 허가 없이 통일부에 그 관련한 절차 없이 돈을 보내는 것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금액이 뇌물죄입니다. 만약에 내가 민간 기업인인데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의 뭐 지사나 경기도 관련해서 이 비용을 내가 그 사람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신 대납을 했다는 게 뇌물의 구조거든요. 네. 그런 형식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뇌물 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사람들 모두 공범이라고 지정이 되는 순간 굉장히 뇌물 사건이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 소명하신 말씀은 그 진술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뇌물 혐의에 해당할 수 있고 액수가 상당히 큰 것이다. 요지는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민간 기업인 쌍방울에서 그 비용을 대신 줬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쌍방울도 대북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본인들이 참여하겠다 이런 건가요? 일단 본인들이 사업권을 받고자 하는 네.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대북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유인책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금전적인 지급을 했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사실상 이 대북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업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경기도에 경제시찰단을 북한에서 초청하면 가겠다라고 네.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자체들도 북한과 교류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정황들이 있는데 이 단순히 합법적이거나 행정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특정 기업이 특정 사업권을 빌미로 돈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 본인들이 사업을 위해서 돈을 낸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것을 대납을 하고 오히려 경기도와 어떤 이익을 결부시키려고 했던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한데 모두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네. 가능성이 라는 것은 현재 김성태 회장의 주장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객관적 사실이 그런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이 CBS 노컷뉴스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인데 말이죠. 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모습이고 한 사람 건너서 약간 밝은색 회색 빛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김성태 전 회장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장면이 그날 북한에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 그 진술과 관련된 이 사진인가요? 저 만남이? 그거는 조금 확인해 봐야 예. 될 것 같고요. 저 자리의 성격 그리고 다른 참여자들은 어떤 관계로 이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대북 사업권과 관련한 모임이었다라고 한다면 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회장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네. 여러 가지를 공유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는 보입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아마 쌍방울 측으로부터 뭐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나요? 신용카드를 제공받아서 썼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재판의 대상이 된 거죠? 네, 이화영 전
부시장과 그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뭐 뇌물 수수를 받았다라는 여러 가지 혐의부터 쌍방울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지원받았다라는 수사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김성태 회장이 입에서 또 다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도 알고 있다라고 전달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사실은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했고 그 대북 송금의 여러 가지 경위는 경기도와 상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승인했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네. 그 말이 사실인지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 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얘기를 거짓으로 전달한지 여부도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 사진 속의 만남,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2019년 1월 사진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전화를 누군가 바꿔줘서 전화를 받았던 기억은 있다라는 게 이재명 당대표의 또 밝혀진 진술입니다. 예. 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화는 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진술이 나온 것인데 그 통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냥 아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 그냥 소개해 주시듯이 전화를 한 것인지 이 대북 관련해서 이런 자리가 있다. 여기 리오남이 있고 이화영이 있고 김성태가 있고 관련한 사업권 이야기가 나오고 대북 송금을 얼마나 하기로 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거액이고 그런 거액을 북한에 송금하고 경기도의 대북 사업, 쌍방울의 사업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이야기 기자들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과연 사실인지 이 부분도 검찰이 확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은 면밀한 관계였는지 또는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유기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관계였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데 전달받은 관계였는지는 이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 공모해서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공모하거나 소통한 그 증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전화 통화한 사실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전화 통화로 범죄의 공모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이렇게 서로 핵심적으로 서로를 알고 있는 측근들끼리 교류하고 있고 이 자리에 참석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까지 전달됐다라고 한다면 이 정황들은 상당히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럼 김성태 회장이 지금 주장하는 바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다고 하던데요라는 게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만 구체성 없이 그냥 뭐 제가 이런 자리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전화 통화 한번 해보자 하시니 한번 전화 좀 받아보시죠 하고 그냥 인사만 한 정도다. 그럼 사실은 김성태 회장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은 부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북한 측과 만나서 협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쌍방울 전 회장 기업인이 함께 참가를 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지사에게 보고가 되는 건 아닙니까? 평화부지사가 독단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경기도가 이제 관련한 경제 교류라든가 북한과의 교류를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경기도 지사가 승인해야 되고 지시해야 되고 그 과정을 보고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만약에 이 기업인과의 모종의 어떤 거래라든가 송금이라든가 이것들이 경기도 공무원들과 상관없이 별도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또 이것은 뭐 공모를 했다거나 인지했다라고 또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800만 달러고요. 또 이재명 당대표 을 위한 돈이 300만 달러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300만 달러는 36억 정도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어떤 특정 개인에게 내가 돈을 쓰는데 목적 없이 대가 없이 심지어 알리지도 않고 예를 들면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거 알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업권을 받기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쓰면서 그 주체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기 때문에 검찰은 알리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서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수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진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찰이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대목은 김성태 전 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난 모른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은 나는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소환되기 전에. 한번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이야기 했는지? 이재명 씨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화도 한 적 없으세요?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한 적 없는데.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못하고. 네. 아무튼 제가 많이 뭐 부족한 사람이라 우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피해준 것 하고 그들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제일 힘들고.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시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혹시 내일을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일 제가 전화하고 그랬죠.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일 사입은 거.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몰라.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있습니다.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네, 예. 그래서 언론들도 좀 카드라 하는 카드라를 들었다. 이러면 안 되죠. 뭐 어쩌라고.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즈음에 KBS 9시 뉴스에 출연을 해서는 김성태 회장도 기억에 없는 게 아니라 확실히 만나거나 본 일이 없다. 전화 통화는 술 먹다가 누가 바꿔줬다는데 기억이 안 난다. 사실을 과시하려고 술 먹고 전화 바꿔주는 사람이 많아서 황당한 일이 많다. 자, 이재명 대표가 저 당시 KBS 인터뷰에서 저 이야기를 왜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전화 통화를 한 것 같다라고는 이야기를 했고, 김성태 전 회장은 전화번호도 모른다, 전화한 적도 없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그때 저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바꿔줘서 전화통화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김성태 회장의 진술에 번복이 있었습니다. 예. 김성태 회장 입장으로서는 내가 이재명 당대표 그 당시 이제 지사를 위해서 수십억을 쓰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를 쓰면 분명히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진술은 전화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어떤 심리적인 뭐 압박을 받았거나 신경의 변화가 있어 이제는 전화통화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 번복이 있는 거거든요. 처음 진술이 사실인지 바뀐 진술이 사실인지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이 진술의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는 전화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이 부분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다수의 진술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기록과 이 통화 녹음이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은 사실이다라고 이제 수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중에 통화 기록이 나왔을 때 그때 부인하면 거짓말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통화는 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처음에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통화가 나에게는 무의미했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 이건 뭐냐면 대북 송금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 간 게 없기 때문에 난 그냥 술 먹다가 누가 바꿔줘서 받았을 뿐이다라는 진술로 해석되는 것이고요. 일단 김성태 회장 입에서 그날 통화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검찰이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그 내용이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북한 측에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 북한은 500만 달러를 요구했었는데 그만한 현금이 없다. 300만 달러로 이야기를 했고 그 돈을 보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기자들이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했었겠지요.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이 검찰에서의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검찰 출석일 때 조금 뭐 좋은 게 있을까요? 자,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일축하는 분위기네요. 네, 관계가 전혀 없다. 내가 그 불법에 개입한 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허황되다라는 취지까지 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당시 대북 관련해서는 북한과 그렇게 교류할 만큼 퍼레이드를 할 정도의 남북관계의 사정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300만 달러가 간 것이 조금 사실과는 좀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또는 내 이름을 팔아서 그 돈을 서로 주고받고 북한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횡령을 하거나 수사할 목적으로 건네졌을 가능성도 추후에는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경기도 지사가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비용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 특정한 특혜를 노릴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게이트가 성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잘 알지 못한다 취지의 진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미 재판에 넘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저 대북송금 의혹은 지금 이러한 진술이 알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으니 뭔가 조사가 진척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지난번에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과연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수사하다. 전환사채가 어디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일단 변호사비 대납 비용은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김성태 회장의 진술로서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김성태 회장이 일부 대북송금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나 추가적인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실제로 기소될 만큼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변호사들도 모두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대납 부분에 대한 건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난관이 많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의 이른바 금고직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현재 태국에 계속 교도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해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실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기사도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의 기한과 특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할 시 그 시간까지 태국에 있는 사람을 송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인 네. 거죠. 시간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부인하면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같은 경우는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하기보다는 상당 기간 지연된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검찰이 지금 그나마 일부 인정하는 대북송금 쪽으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김성태 전 회장 조사하고 재판에 넘길 때 과연 공소장에 검찰이 어떠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개인 비리 혐의는 어느 정도 드러난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바라보는 이재명 당대표와의 관계성 그리고 공무원 정황 이런 것들이 공소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지금은 모두 부인하고 있고 또 객관적인 증거도 지금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화면에 나갔었던 서로 모른다, 전화통화도 한 적 없다, 전화통화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는 크게 유의미한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좀 그 말이 만약에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까? 공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범죄자들이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했던, 네. 암묵적으로 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던 공모의 흔적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몇 월 며칠 어떻게 공모를 했다라는 것이 적시가 돼야 되는데 피의자들이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직접 만나서 논의했다라는 공모는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공모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공모를 하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썼겠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난 사실보다는 만나지 않았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이재명 당대표의 유리한 사실관계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서로 알지도 못할 뿐 그리고 전화도 하는 사이가 아니고 얼굴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길 때 어떠한 내용을 공소장에 담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오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았어요. 그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재판이 끝나고 나가면서 기자들을 만났고 기자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에서 거기 이재명 측 증인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당정 업자가 사업자가 이재명 지사 여태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욕하고 다녔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실질적으로 욕을 하고 다니고 진짜 미워했다면 과연 이재명 쪽에서 증인으로 썼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고 저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성문 대표를 증언하기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더니 이성문 대표가 제가 변호사들하고 같이 이제 협의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연습하듯이 좀 했었는데 그 끝난 다음에 보니까 또 이성문 대표가 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목격한 적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이거 자신은 전혀 모른다. 예, 요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이야기. 저는 자수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거고 누구를 욕하거나 탁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걸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다시 이제 들통이 나고, 그럼 또 다른 말 하시고, 이런 것도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저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숨겨왔던 때를 갖다가 다 이번에 벗겨낼 생각입니다. 말끔히. 이왕 뭐, 모욕을 시작했는데, 목욕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뭐, 찜찜하게 남겨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다 깨끗하게 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수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누구를 욕하거나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저 이야기는 아마 뭐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몰랐던 내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규 전 본부장 왜 처음에 불거졌을 때 수사받을 때 얘기와 지난해부터 갑자기 진술이 바뀌어졌느냐, 그 진술 중에 어떠한 것이 사실이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법률적으로는 진술 번복이 오면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되고 그렇죠. 납득하고 타당할 만한 심경의 변화가 판사님한테 설득이 돼야지 왜 진술이 번복됐는지에 대한 납득이 되거든요. 그래야 본인의 말에 신뢰도가 그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지금 부인하다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취지의 심경의 변화는 내가 정말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수하면서 모든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사실 재판부한테 호소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정치적으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냥 부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보호한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이제 했을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내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 번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으로 진술 번복을 하는 게 아니라 자수하고 반성하는 그런 선한 의도로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림으로 인해서 본인의 말이 진실에 가깝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고 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다 나오는 사실관계이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대상이? 지금 보시면 다 부인하고 계시고 들통이 나고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더 있는데 말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돈을 받았다, 그 현장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먼저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을 통해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었는데요. 철저하게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남욱과 정민용의 질의응답은 전혀 실체와 맞지 않고 이미 공소 제기된 기록과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돈의 액수까지 말했습니다. 그때 7천만 원으로 기억되고요. 네. 예, 그리고 온 이유는 돈 받으러 온 겁니다. 나중에 그 재판 통해서 그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거나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면 본인들을 비난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 가급적이면 재판장에서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서로의 진술과 주장이 완전히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한 사람이 진술이 여러 차례 진술이 번복되기도 합니다. 특히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뇌물을 줄 때 뭐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CCTV가 없는 상황이라면 실제 이 자리에서 돈이 수수됐는지 여부는 참석한 사람의 진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밖에 확인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 준 사람은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받은 사람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법정에서 다 터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목격을 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기소돼서 유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번복이 되고 있다는 점.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 측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 사람 말만 믿고 어떻게 유죄로 확정할 수 있느냐.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다라는 이 변호 전략을 검찰이 어떻게 깨뜨릴지 그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가 화면에 나갔었는데 이성문 화천대유 아마 대표죠? 그 김만배 씨의 측근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이성문 씨가 아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나갔었는데 그 증언을 하러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사무실에서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갔다 입을 맞추고 나갔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연습을 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연습은 이런 거죠. 증언을 썼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증언한다면 연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앞뒤 말을 그럴듯하게 맞춰야 되니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거나 또는 그 유리한 증언 플러스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불리하게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봤을 때 이런 증언도 연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의 신빙성은 없다. 오히려 내 말의 신빙성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또는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한 유리한 정황은 만들어내거나 조작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과 주장. 이 부분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사람들은 그걸 강하게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진상 전 실장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여기서 변호인이 얘기한 내용인즉슨 검찰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치고 전격적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물증 없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겨냥해서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이 성남시와 관련한 대장동 개발 사건의 부패 비리를 알고 있고 가담을 했다고 한다면 유동규를 통해서 유동규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행위 가담을 했을 것인데 지금 관련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로서 이 유죄를 입증하거나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통상 이렇게 부정부패 비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더라도 물적 증거를 확보하거나 녹음이라도 해놓는 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물증 하나도 없이 거짓된 증언만으로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많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고 더군다나 이재명 당대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도 내가 앞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어제 이 시간에 나왔던 김성훈 변호사는 일단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했다. 나를 재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김성훈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재판은 아마도 3년은 걸릴 것이다.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잡한 사안이고 또 증인들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리고 재판부가 또 바뀔 수도 있고 인사이동이 나서 손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기소될 것은 명확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기소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렇게 당대표에 대한 출석 소환 조사를 여러 차례 거치는 것은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기소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은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특히 재판 1심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네. 대법원에서 이 사실이 확정됐다라고 판단이 이르기에는 3년도 더 넘게 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배임이라는 혐의 자체가 유죄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고요. 법리적인 부분도 검찰에서 많이 다퉈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 2심 판단도 바뀔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게 진실인지 판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어서 수년간 지리한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대선 때까지도 끝나기가 어렵겠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